사람답지 못하게 살게끔. 일단 짧게 얘기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람은 살면서 꾸나 한 번쯤은 정말 이 사람 미워 죽겠어, 아주 싫어 죽겠어 라는 사람이 한 명 이상씩은 있을 거예요. 있지, 당연히. 그렇죠. 나도 있는데. 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죽도록 미운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복수할 방법이 무속 쪽으로도 가능한지, 무속의 힘을 빌려갖고 내가 싫어하거나 미운 사람에게 복수를 했었던 그 행동이 결국엔 나한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절대 주제가 가볍진 않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가 누굽니까? 눈꽃마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눈꽃마녀는 저주술, 비방술, 흑마술, 마방지, 신부적에 능통하잖아. 네. 일단 짧게 얘기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얼마든지. 네네네. 그게 누가 됐든. 예. 여러 가지 비법이 있어. 그 비방술이란 말이야. 자기네 성소에서 가르쳐 주는 특이한 비법이지. 네네네. 그게 흑마술이고, 이제 비방술, 비방친다 그러잖아.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인물을 오랫동안 시들시들 시들어서 병들어서 죽이게도 할 수 있고. 네네. 급살. 우리가 있잖아. 그 드라마 해품달 막 이런 데서 나오잖아. 네. 내년 네가 살을 날렸느냐 뭐 이러잖아. 네. 날려 진짜. 그러니까 급살. 살로 날릴 수도 있고. 엿 먹어라 잔인하게. 저거 밥도 못 처먹고 골골골골 벽에다 똥칠하면서 오줌 지려가면 네가 한번 벌을 받아봐라. 이래갖고 한 6개월이나 1년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끔 100% 가능합니다. 이 사람 미워요. 이 사람 저주할 거예요. 라는 이제 부탁을 선생님 받게 된다면.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행위한 사람이 아닌 의뢰한 사람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분명히 생기죠. 자, 첫 번째. 네. 홍길동이가. 네. 어우동이를 죽여달라. 그래, 그걸 금액으로 일단 얼마를 할 거냐. 어? 엄청나겠지. 그 업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무게를. 네. 자, 이 어우동이를 질를 때 삼재냐 아홉수냐 칠수에 걸렸냐 쌍사에 걸렸냐 수를 먼저 읽어보고, 가장 보호막이 약할 때. 네. 가장 치명적인 공격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미지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먹어. 네네네. 근데 상대방이 대운이야. 예. 그럴 때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네. 천운이 따라들기 때문에. 예. 살짝살짝 기사회생을 하죠. 어. 그 모든 거를 살펴야 돼. 네. 이 집의 일구등신의 조상에서 보호를 수호령이 좀 빵빵하고 능력이 괜찮으면 그만큼의 공력을 더 써야 되는 거고. 네. 쟤는 보호자도 없고 지금 죽을 수야. 어차피 쟤는 냅둬도 죽어. 네.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살짝만 해도 한 방에 무너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시와 때를 정확히 알고. 네. 그 저주술을 퍽 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의 대가는. 네. 일단 제자는 일이 끊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제자는 만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네. 신이 하강을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 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는 곳에 쓰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래, 그걸 저주를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얼마를 줄 건데. 그 말이 이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뢰한 사람에게도 천벌이 오나요? 오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만 공격을 하나? 우리만 공격을 합니까, 시청자분? 그 의뢰한 사람도 빌겠죠. 당하는 사람도 보호를 하죠.
우리가 공격을 했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방어를 해. 네. 이런 거 믿는 사람이면. 그리고 신감을 있는 사람은 꿈속에서 선몽받아. 야, 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밤새 쫓아다녀. 누가 나 비방친 것 같아. 무당집에 갔더니 꿈 얘기하니까, 야, 너 누가 너한테 비방쳤다. 너 비방 풀어야 된다. 당연히 알지. 그러면 그 사람도 방어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쪽 집에 방어를 담당한 담당 무당과 공격을 한 담당 무당이 맞짱을 떠야죠. 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깨지는 거고. 자, 그 의뢰한 사람은 길동이. 길동이는 소원은 이뤘어. 네. 저 꼴배기 싫은 거 되졌어. 막말로. 그랬을 때는 내 부모, 네. 내 부모가 안 계시면 내 와이프 혹은 자손, 자손, 내 형제, 네. 이러한 쪽에 급격스러운 운기의 변화가 옵니다. 멀쩡한 애가 암에 걸리고, 뭔가 멀쩡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뭔가 대가는 치러. 분명히 이거는 인과응보네요. 그럼 이거는 우주 섭리에 다 들어가 있는 인과응보고 대가를 치러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까지 먼 미래를 읽어. 거기에 따른 보호막까지 쳐줘. 네. 그게 진짜 제자 아닐까요? 아, 자, 죽도록 미운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는 사실 우리가 조금씩 없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바늘로 찔러야지. 속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용서는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찌르고 있어요. 자, 오늘 미운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드리며 넓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